자, 오은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자, 네. 오은영 TV와 그리고 펜퍼스가 함께하는 네. 네, 오늘 또 프로그램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펜퍼스와 네. 이 시간을 같이 하게 됐던 저만의 나름의 의도가 좀 있어요. 기저귀는 아이들의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기저귀와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또 올바른 정보를 알고 또 잘 선택하는데 현명한 판단 기준을 갖게 하는데 같이 의논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하면 참 의미 있겠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기저귀는 우리 어른들의 뭐하고 비교를 할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른들의 팬티. 그렇죠. 네. 우리 팬티 다 입죠. 팬티를 안 입고 밖에 나간다는 거는 뭐 선뜻 좀 쉽지 않죠. 수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팬티를 아니, 나름 이제 이유에 의해서 수월할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이 펜퍼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 함께 나누어 주시고 있는데 네, 벌써 1년이 됐다고 하니까 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네. 오늘도 지금 여기에 펜퍼스 네. 기저귀가 신제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올 9월에 출시가 된 펜퍼스 아르모니. 이게 너무 귀여워요. 아르모니. 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거 패키징 보자마자 되게 약간 웨스턴 스타일. 아, 그래요? 예, 패키징이 아니 이 색깔이나 이런 그 패키징이 아르모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밴드형하고 그리고 또 팬티형이 둘 다 아,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어떤 취향이나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밴드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팬티형으로 사용. 그러니까 팬티형과 밴드형이 하모니를 이루었다. 그게 이제 면도 모카솜도 중요하지만 네. 모카솜을 고를 때 미국 코튼 협회 이런 데서 되게 질이 좋은 코튼을 또 따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운영 쌤 참 모르는 것도 내가 홈쇼핑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또 상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펜퍼스 인스타그램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뽑아서 오은영 박사님께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귀와 관련된 그리고 네. 아이들의 수면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네, 질문 몇 개예요 질문? 지금 일단 5개의 질문이 있어요. 기저귀를 네. 선택할 때 성분, 흡수력, 착용감, 소재 등등 고려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지 우리 아이에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리고 아이가 가장 불편해질 수 있는 게 기저귀 발진입니다. 그럼 이제 기상 씨한테 여쭤볼게요. 기저귀 발진은 언제 제일 많이 생길 것 같으세요? 뭐 한창 그냥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아닐까요? 이렇게 챙겨주기 힘들 때 뭐 한 두 살, 한 살, 두 살? 의학적으로 보면요. 태어나서 3주까지 잘 안 생긴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제일 많이 생겨요. 아, 왜일까? 왜일까? 네. 왜일 것 같으세요? 조금 뭐 이렇게 뒤척이기 시작하나? 그렇죠. 마찰도 일어나고요. 네, 마찰도 좀 일어나고. 또 12개월 넘으면 아이들이 좀 걸으니까 이제 걸어 다니니까 네네네. 조금 아무래도 좀 덜 닿겠죠. 그리고 체중이 조금 늘어나면 아무래도 더 누르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 제일 많이 생길 것 같으세요? 접히는 부분 아니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접히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근데 기저귀 발진은 튀어나와 있는 돌출 부위에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기라고 하죠. 엉덩이 부분 네네네. 돌출 부위에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습기를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그 다음에 마찰 이게 좀 최소화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저귀 발진을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예전에는 소변과 대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암모니아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도 생각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소변과 대변 안에 있는 암모니아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요. 주는 기저귀 안에 들어가 있는 방부제, 여러 가지 특히 고무 밴드 같은 데 네네네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그 기저귀 발진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떤 그런 방부제 성분 또 향을 내는 그런 향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뺀
그런 기저귀가 제일 좋은 기저귀겠죠. 그러니까는 뭐 박사님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지금 캠퍼스가 자랑하는 스펙들이 이게 딱 이유가 있어져요 갑자기 지금. 아 근데 예. 저 진짜 솔직히 그냥 얘기하시면 이거 예 그냥 저는 뭐 예. 의사니까 제가 또 물론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또 저도 뭐 기본 의사니까 다 다른 과에 대해서도 기본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걱정 성분이 정말 무첨가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면허협회 최고 커튼이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이가 편안하게 잠재할 수 있는 기저귀 중요한 스펙들이겠고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자,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아이의 뒤척임이 심해서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감 방법이라든지 재미있는 기저귀 착용법이 궁금해요. 특히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연령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나를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상과 애착관계를 맺고 사는데요. 어릴 때는 부모란 말이에요. 대부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기저귀 갈 때뿐만이 아니라 눈 떠서 잘 때까지 부모와의 교감과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저귀 갈 때도 또 아이한테 눈도 맞춰주고 특히 그 감각 중에 촉각은 인간이 신생아에서 가장 빨리 먼저 잘 발달하는 감각이기 때문에 기저귀도 촉각 자극으로 처리해내는 거고 또 부모가 잘 채우면서 이렇게 아이들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애착관계 형성이라든가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따뜻하게 교감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눈도 잘 보면서 아유 척척했어 엄마가 갈아줘야지 아니면 아유 아빠가 갈아줄게 아이 사랑해 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냥 빨리 갈아주는 게 필요해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아이도 처음에는 뭐 기저귀 갈고 싶어? 그러면 또 방실했다가 너무 오래 가면 이제 에이 이렇게 되거든요. 호응도 1, 2분이지. 가능하면 매일매일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행위는 그냥 조금 빨리 따닥 해서 아이 얼른 딱 마치고 어이 잘했어. 아이도 편하고 기분 좋을 수 있도록. 네, 좋죠. 네. 자,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예요? 네. 벌써가 아니에요. 아,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 트러블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기저귀 발진입니다. 그래서 나이아퍼 더마타이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접촉성 피부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저귀라고 하는 것이 접촉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부염, 네, 발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습기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 흡수력이 좋은 기저귀가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아이 용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세심할 수가 없어. 사랑 없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제품도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거는 좋았고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저귀에도 자연 소재가 함유되어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그렇죠? 기저귀를 이건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이런 걸로 할 수가 없겠죠. 아이들 기저귀는 피부에 와닿는 것 때문에요. 숙면이어야 되죠. 그리고 코튼도 굉장히 모카솜이 좀 질이 좋은 그런 숙면을 써야 되겠죠. 프리미엄 커튼 사용해야 되는 거. 이건 뭐 기본인 것 같고요. 그럼요. 살이 얼마나 연한데요. 몸에 닿는 거니까. 아주 천연의 좋은 성분으로 만든 기저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펜퍼스가 어떻죠? 숙면? 미국 뭐 면허협회에서 예, 인증한 최고급 커튼을 함유하고 있는 자연을 닮은 기저귀.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속도 빠르다. 아이 생각에 천기저귀를 썼다가 너무 힘들어서 팬티 기저귀로 갈아탔어요. 나 편한 것만 생각하는가 싶어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는데 육아의 부모의 편리함도 중요하겠지요? 아이를 딱 가운데 중심에 놓고 보면 흡수력,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얼마나 기저귀 발진을 겪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보내느냐, 통기성, 통기성, 그 다음에 이제 왜 기저귀 저 소변 보고 나면 이제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런 걸 조금 빨리 조금 식혀서 열을 또 분출시켜주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하느냐. 그리고
천기저귀는 팬티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찼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세기도 하고 그럼 또 세면 또 아이들이 또 소변 같은 게 세는 게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기저귀를 선택하느냐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기준이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건강에 어떤 기저귀가 가장 도움이 될까 하는 게 1번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요. 육아는 긴 기간 동안에 하는 과정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네, 육아는 네, 마라톤이다. 육아는 정말 길게 가는 건데요. 부모도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육아에서 오는 너무 힘듦이 크면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지치면 안 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하루 종일 천기저귀를 빠느라고 팔도 아파. 팔이 아프면 애가 안아달라면 또 못 안아줘. 뭐 이러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겠네. 부모도 양육을 하는 부모도 좀 그래도 생활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엄마가 좀 편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편하려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갖는 것도 이번 기회에 오늘 저희랑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금 홀가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좀 편해져야 그만큼의 여유를 아이한테 더 좋은 상호작용도 하고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뭐? 차차차 안 했다고 하지? 사탕수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아, 내가 놓친 부분이었구나. 오 박사님도 몰랐죠? 네.